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네. 다른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온전하기 위해서 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근데 생각하라 해서 생각이 됩니까? 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고 그건 아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려면 딴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먼저 생각나고 그 속은 분노가 생각이 나고 죄가 생각이 나고 질병이 생각이 나고 죽음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제거하고 십자가 달린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는 힘들어요.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내 생각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성령에게 의지 아니하면 안 돼.